자, 안녕하세요. 경성 매거진 강영 소장, 김효진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 위치는 어딘가요? 아, 저희가 오늘은 부산대역 인근에 대동대학교 들어가는 이제 길목 어디쯤에 저희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물건 조건과 스펙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매 물건이에요. 네. 매매 물건이고 이제 스펙은 약 120 헤매 정도, 옛날 9평수로 치면 한 35평쯤 되죠. 그리고 이제 매매가는 약 10억인데 요거는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올 근생으로 되어 있고, 이제 현재 1층에는 이제 커피 로스팅 이제 공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층 3층으로 이제 개인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관을 나중에 이제 외관하고 실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엣지 있게, 감각 있게 이제 건물이 단단하고 야무지게 지어져 있는데, 이국적인 이제 레스토랑 이런 업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요 건물의 색깔에 최초 이제 지어질 때의 색깔에 맞게 커피 계통의 업종을 갖다가 창업하셔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이제 투자 수익보다는 법인 업체들의 사업으로 사용하시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이제 물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부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외관에서도 대충 짐작했었는데 안에 실내에 들어오니까 안에 너무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10억대 소액 투자 꽁화빌딩급 중에서는 제일 제가 볼 때는 건물 컨디션이 랭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예뻐요. 그 영상 통해서 보시면 안에 여기가 지금 실내 매장 2층 공간인데 3층에도 이제 이렇게 개방감 있게 복층 구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에 나중에 영상 때 보실 건데 루프도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 쪽에서 하나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원목 계통으로 이렇게 다 신경 쓰셔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모던하고, 그 다음에 앤티크하고 이런 이제 레트로풍의 이제 감성이 다 살아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이제 실제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안에 이제 천정형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레스토랑 또 카페형 같은 업종으로 들어오면 손댈 곳 하나도 없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전방남 저희 경성 매거진에서 최근에 테마를 잡았던 직영 장사를 할 수 있는 꼬마 빌딩 이런 이제 컨디션이나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요 같이 오늘 이제 한번 전장에 촬영을 왔는데 보시기 어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레스토랑 뭐 이런 계통 또는 이제 커피 계통을 하면 정말 좋은 사이라 생각하는데,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요 부산 금정구 쪽에 또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이런 네. 분위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금정구 쪽에서도 주택 개조 상가를 많이 해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드톤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해놓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층고가 굉장히 높고 앞쪽에 보시면 통창 뷰로 돼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 있고 깔끔한 인테리어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인근에 부고커피라고 혹시 유명한 데가 또 있죠? 네.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어느 지역이 어떤 업종이 어떤 이제 대임도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다 금방 유명해지니까 아마 여기도 부고커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조금 이제 감각 있으신 오너 셰프님 또는 오너 바리스타님께서 건물을 갖다가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